졸업하면 Welcome to Hell. 예, 안녕하세요. 영화 아카데미 11기 졸업생 봉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15기 졸업생 최동훈입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를 축하드립니다. 너무 스스로 잘 찍었다고 생각한 자랑하고 싶은 장면, 또 감추고 싶은 약간 속상한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다 뒤범벅돼 있는 게 이제 졸업 작품인데. 아카데미 졸업은 무엇이냐? 졸업은 뭐 그날 벌어진 일이죠. 수많은 날 중에 여러분들은 아카데미를 졸업하실 수는 있어도 영화를 졸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나에게 13기란 불타는 청춘? 아카데미 동기들은 뭐랄까 유치원 동창들 같은 느낌이에요. 나에게 34기라 모르는 사람이다. 1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된 동기들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일상을 꾸려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걸 보는지 이런 거를 더 알게 되었고,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34기 동료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한 번은 동기들 몇 명이서 강화도를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한 거 없이 그냥 그날 1층에 북카페에서 늘어져서 수다 떨다가 우리 잠깐 뭐 강화도나 잠깐 놀러 갔다 올까? 이러고 충동적으로 그냥 고기랑 뭐 먹을 거 사가지고 놀러 갔었는데, 그때 재밌게 놀다 왔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수업 거부했던, 그리고 우리끼리 뭔가 재밌는 수업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그런 이벤트가 기억에 남네요. 교실에서 나들끼리 같이 족구하던 체육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교직원 분들도 참여하셔서 신세균 주임님께서 닭싸움에서 저를 한 방에 뒤로 날려버리셨거든요.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던 교직원분들의 파워를 느낄 수가 있어서. 졸업하면 백수죠. 예,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지금.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건 작품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의 재능과 또 노력을 공감하고 느끼는 분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께 아마 연락을 할 것입니다. 네, 제가 28기 졸업생인데 벌써 38기 분들이 졸업을 하신다고 들으니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교 다니신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갑자기 없던 점수제가 생기는 바람에 꼴통으로 졸업을 하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런 희망감을 오랫동안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 38기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했던 힘든 2년간이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작품들을 의젓이 완성해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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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러면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어요.